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제어의 꽃이랄까요? 정밀 자동화에 꼭 필요한 서버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기본 숙지해야 할 것이 많아서 실습 위주로 하면 좋겠지만, 오늘은 안타깝게도 이론을 다뤄야겠네요. XG5000에서 파라메터 세팅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XGPM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새 프로젝트로 한번 열어보면 여기에 모듈 정보에 타입이 오픈 컬렉터, 라인 드라이브, 네트워크형이 있습니다. 요즘 일반적으로 네트워크형을 주로 쓰지만 이것은 시뮬레이션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라인 드라이브형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먼저 현장에 적용되는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도 양해 바랍니다. 큰 줄기는 비슷하니까 잘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먼저 이런 서버 모터가 있습니다. 이 서버 모터에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이렇게 항명이 나와요. 각각의 다 뜻이 있으니까 이것을 잘 보시고요. 이 부분은 모터의 요 앞에 부분, 그리고 요 사이즈, 플랜지 사이즈, 그리고 모터 용량에 따라서 필요한 출력에 맞춰서 용량을 선택하면 되고요. 모터의 RPM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계적인 부분하고 잘 맞춰서 선정을 하시면 됩니다. 서버 드라이브는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생긴 모양은 다양한데, 일단 대표적으로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조작키, 전원 램프, 주전원 들어가는 부분, 리액터, 이렇게 쭉 보시면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항명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건 대표적으로 L7 시리즈를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표준 사이즈, 네트워크 사이즈, 전압 형태, 용량, 엔코드 타입들. 다음으로 결선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죠. 이렇게 서버 모터와 서버 드라이브가 있다면 서버 모터에는 서버 드라이브에 UVW 전원을 연결해 주고요. 이거에 해당하는 케이블은 규격이 나와 있어요. 그거에 맞는 제품을 구매해서 연결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 엔코더 부분. 이 모터 뒤에 붙어 있는 이 부분이 엔코더거든요. 이 엔코더 부분을 서버 드라이브에 CN2에 연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전력 계통들을 한번 보시면 이 L1, 이 L1은 서버 드라이버의 동력을 인가한다. 그리고 이 C12는 이 서버 드라이브 자체에 전원을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전원을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알람은 요 CN1에서 하드적으로 연결을 했을 때이 CN 안에서 뽑아서 쓸 수도 있고요. 통신으로 한다면 이 CN3나 CN4에서 통신으로 PLC 축카드와 연결을 해서 알람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회생저항인데요. 이 회생저항은 모터에 급격한 정지나 급격한 어떠한 동작을 할때 잔류 전류가 남는 경우가 있어요. 모터는 발전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모터에서 발생하는 전류가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있는 저항입니다. 다음은 서버 드라이버에서 모터로 보내주는 전원 공급해주는 요 부분. 그 다음에 모터에서부터 발생하는 엔코더를 받아주는 요 부분이 이렇게 실물과 한번 연결을 해봤고요. 다음은 PLC 축카드하고 서버 드라이브.
이쪽하고에 대한 이제 연결 개통도인데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해요. 이 부분이 통신으로 하면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부분, 이 부분은 다 상관이 없어요. 통신으로 되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라인 드라이브로 하기 때문에 실제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통신으로 한다고 해도 이 서버 드라이브에 연결이 되어져야 하고요. 각각의 요소는 조금 있다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다 연결할 필요는 없고 꼭 필요한 부분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부분은 축카드, PLC에 대한 축카드에서 발생하는 펄스를 서버 드라이버에다가 전달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 원점 기동 방식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조건에 맞고 나서 제일 처음 지상 펄스가 발생을 하면 그때 넘겨주는 신호예요. 그러면서 이 서버 드라이브에서는 원점 기준을 잡았다 라는 신호를 넘겨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 축카드의 상한 리밋, 하한 리밋, 근사 원점 센서죠. 그리고 EMO, 비상 정지 같은 이런 신호를 줄수 있는 부분을 연결해 주고요. 서버 드라이브 입력이요. 서버 드라이브 입력에는 스탑, EMO 정지가 있어요. 스탑은 일반적으로 감속 정지를 시킬 거고요. EMO는 비접이기 때문에 떨어지면 비상 정지로 긴급 정지를 시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CCW 리밋. 역방향, CW가 역방향이고요. CCW가 정방향 회전을 금지시키는 신호예요. 이게 떨어져 있으면 금지가 되기 때문에 모터는 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 서버는 일반적으로 회로를 구성을 해주거든요. PLC에서 출력을 보내주거나 릴레이를 살려서 이습점을 붙여주면 이 서버 드라이브에 파라미터가 정상적으로 들어갔다면 이게 레디 상태를 카드에다가 보내줍니다. 여기는 안 나타났는데 이 윗부분에 이 레디 신호가 따로 있어요. 이 레디 신호는 조금 있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축카드하고 서버 드라이브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이런 커넥터가 있어요. 케이블 커넥터가 있고 이 부분이 이쪽으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서버 드라이브에는 이런 커넥터 케이블이 있죠. 이게 CN1에 연결이 되고 이 뒷부분에 이렇게 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커넥터 처리가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런 터미널 블록에 이렇게 꽂혀가지고 만약에 이 축카드의 케이블이 이쪽에 꽂히면 이 매핑에 따라 이 부분이 서브 드라이브에 있는 이 부분을 같이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전에 봤던 이 부분, 요 번호가 핀 번호예요. 축카드에 대한 핀 번호고 이것은 CN1에 대한 서브 드라이브의 CN1에 대한 번호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케이블 색깔하고 이런 것을 잘 확인해서 이 터미널 블록에 연결을 해주는 게 편하죠. 다음은 축카드의 핀맵. 아까 잠깐 봤던 그 핀맵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요 부분들이 이렇게 있고요. 이게 서브 드라이브로 펄스를 보내주는 거고요. 이것은 외부 입력들. 그리고 이 부분이 서버 드라이브에서 받는 원점 신호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서버 드라이브의 핀맵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CN1의 핀맵입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다 붙고 없이
이렇게 제가 네모 표시한 요 부분만 보시면 돼요. 이 G0 부분이 엔코더의 기계적 원점 펄스이고요. 요 부분이 축하드에서 받는 펄스 신호고, 이게 리셋해주는, 드라이브를 리셋해주는 이 신호고요. 비상정지, 역방향, 정방향 회전 금지, 알람, 드라이브의 알람 상태를 나타내고, 아까 전에 서브 1에 신호가 들어오면 요 레디가 살아서 PLC 쪽으로 신호를 넘겨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요 NC 접점, 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드라이브에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알람이 뜨기 때문에 꼭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사용을 하겠다면 이 부분을 이제 어떠한 그 릴레이나 아니면 PLC 접점이나 이런 식으로 받게 해야 되고요. 이렇게 하면 실제 모터와 드라이브, PLC 축카드까지 연결하는 부분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이라서 확실히 좀 머리가 아프죠. 이 설명하는 것도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도 서버를 알려면은 이 정도 지식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엔지니어가 대우받는 날이 올 때까지 실력을 키웁시다. 감사합니다.